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에서는 급락, 그리고 미국에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증시가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인데요. 종가부터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는 0.4%, 장 초반의 하락세를 반등으로 돌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3만 1000선이 깨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S&P 500 지수는 이 S&P 500 안에 있는 기술주들의 상승세를 받으면서 0.1% 상승,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제 보란듯이 1.7% 오르게 되면서 이날은 기술주하고 그리고 기술주가 아닌 종목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가 나왔습니다. 자,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채권,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되겠는데요. 우선 채권은요, 2년물 국채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통상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침체 구간에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린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 있고요. 주 후반에,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모닝쇼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틀랜타 연은이 추정을 하고 있는 미국의 2분기 GDP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1%로 GDP의 이런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런 신호들이 간밤에도 좀 계속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었고요. 이것 때문에 이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그러니까 앞으로를 내다보는 장기물 자체가 계속해서 압박을 받으면서 3% 초반까지 올라갔었다가 이제는 2% 후반까지 더 내려가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는 이 위험자산 쪽보다는 뭐 국채나 그리고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쏠리는 그런 경향을 간밤에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국제 유가입니다.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고공행진을 하면서 130, 140 가는 건 아니냐 이랬는데 100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 두 달 만에 이렇게 100달러 밑으로 내려오게 된 것인데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내려간 것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투자자들이 관점을 옮겼기 때문이다라는 시장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이미 유가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가가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잘 이 기름을 아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유가가 추가적으로 꺾일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특징이 유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철금속 시장, 그리고 곡물 가격 모두 다 적게는 3%, 많게는 4% 이상 밀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품 시장의 조정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은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섹터 평균이 0.1%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더 많이 있었고요. 많이 좀 쏠려 있는 현상들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상승한 섹터를 보면 서비스하고 경기 소비자 IT인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쪽에서는 지금 미디어 업종, 그리고 경기 소비자 쪽에서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는 전반적으로 성장주, 다 성장주 기술주만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하락폭이 컸던 게 에너지 섹터입니다. 4%대 하락을 보여줬고요. 유틸리티가 그 다음을 이뤘는데요.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하락을 한 거는 휴장하기 전에 워낙에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온 거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이제 유가 급락을 반영하면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갈려 있습니다. 위쪽은 전부 다 올라가고 아래쪽은 거의 다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기술주, 그리고 기술주가 아닌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대형 IT하고 성장주 묶어서 보겠습니다. 대형 IT, 그러니까 IT 종목에서도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소식들도 있었었는데요. 우선 가장 강했던 게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인 호재로 이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GPU를 지금보다 한 4~5배 정도 늘리기를 원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메타 플랫폼스에서 이렇게 GPU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GPU를 만드는 곳이 또 반도체 쪽에서 엔비디아가 되겠죠. 동반해서 엔비디아가 3%, 메타 플랫폼스가 5% 이상 아주 강하게 치솟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구글 역시 강했습니다. 4.4% 올라가게 되면서
내용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이 증권사의 발언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요. 이 웰스파고 쪽에서 알파벳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메타 플랫폼스가 이제 광고로 먹고 사는 그런 회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애플이라든지 중국의 틱톡한테 이런 광고 시장의 일부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모르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는 쪽으로 반영하면서 이날 기술주 상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의 모습, 알파벳, 이렇게 세 개 또 계속해서 이렇게 겹치면서 호재가 묶이는 모습이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클라우드 업계 내에서도 탑3 안에 드는 그런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이 클라우드에 대한 수혜를 받은 세 가지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 올라갔고요. 앞으로 이런 클라우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시장 분석에 따라서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세 회사와 더불어서 뭐 스노우플레이크와 같은 회사는 7%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행히 6거래일 만에 하락세가 진정됐습니다.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지만 더 밀리지 않았다는 거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개별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국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5.7%나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증권사 레이몬드 제임스 쪽에 따르면 전망치는 하향 조정을 했지만 우선 단기 악재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게 이후에는 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내용이 크게 새로울 건 없지만 시장의 해석 자체가 처음에는 단기 악재 쪽으로 몰리면서 급락을 했다가 똑같은 내용에서 결국엔 뒤쪽에 견고한 성장이 앞으로 나올 거다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수 의견을 냈는데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크게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ASML,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요한 그런 증착 장비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쪽과 이 중국에서는 계속 압박,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 좀 압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중국 쪽에 판매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ASML이 좀 하락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별로 좀 약간은 엇갈려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금융주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게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JP모건 체이스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융과 관련된 종목들은 업종별로 약간은 혼조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상품으로 좀 크게 묶어봤습니다. 오른쪽에 다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빨간불을 켰던 종목들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들은 2%에서 3%의 하락세를 보여줬고 중소형주들도 역시 적게는 3%, 많게는 거의 7%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에너지주에 따라서 하락이 컸었고요. 또 금이라든지 곡물 관련해서는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의 개별 이슈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밀렸습니다. 금 쪽에서는 뉴코어가 2.3%, 그리고 곡물 쪽에서는 모자이크가 5.1%, 그리고 비철금속 쪽에서는 구리와 관련이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이 6.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걸 기반으로 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업재들, 기계 장비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컸었습니다. 캐터필러하고 DON이 2에서 3% 하락을 했고요. 제네럴 일렉트릭, 그리고 허니웰 이런 종목들도 1% 후반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징주 보겠습니다. 우선은 포드 볼 텐데요. 판매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6월 차량 인도량 수는 전년 대비해서 31% 올랐습니다. 회사 부사장도 이날 나와가지고 포드가 이렇게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라인업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전망치를 밑돈 예상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포드가 0.8%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날 포드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의 도요타, 제네럴 모터스,
그리고 스텔란티스까지 전반적으로 차량 판매에 대한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면서 자동차 자체가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휴렛패커드 체크해 볼 텐데요. 휴렛패커드는 또 PC 수요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PC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지금 6월 초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장중에 한 바닥을 한번 찍었다가 최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흐름이 되겠는데요. 현재같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런 PC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결국에 마진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 속에서 이날 0.8% 하락한 3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침체 우려가 해소가 되지 않게 되면서 이날 급락했습니다. 이날 평균 한 2% 이상 거의 3%에 가까운 급락세가 나와줬고요. 국제유가 하락된 것에 좀 크게 연동되면서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로화는 20년 내 최저치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한 것에 비해서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흔들었던 키워드가 바로 유가였습니다. 무려 8%나 급락을 하면서 100달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깨고 내려난 이유는 뭐 침체 때문에 수요 둔화가 된다라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하락한 거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 전쟁 이쪽과 관련해서 휴전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를 더 키웠습니다. 거기에 국제 구리 가격은 수요 둔화가 좀 나오게 되면서 4.2% 8,000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금값은 달러 강세 때문에 안전자산 현황에 있지만 달러 강세 때문에 2.1% 하락하면서 1,800달러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이날 8.6bp 하락을 했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장기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유가나 곡물값이 급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던 점, 그래서 단기물이 좀 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단기 역전현상이 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다행히 좀 회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방향성이 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세부적인 재료들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개장 초에 하락에서 벗어나 나스닥과 S&P가 상승한 반면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GDP 흐름을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가 2, 4분기 마이너스 2.1%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 따라 장중 한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등 국채 금리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면서 이것이 최근 급락했던 IT를 비롯한 성장주의 반등을 이끌었던 반면 국제 유가 급락에 따라 에너지 업종과 원자재 관련 업종 전반이 큰 폭 하락하면서 장중 내내 시장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시티그룹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가 배럴당 65달러대로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한 점이 오늘 유가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었는데요. 시티그룹은 석유 수출국들이 공급 감소를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면 유가는 배럴당 45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지 않지만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다면 완만한 경기 둔화를 만들 수 있다면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대에 금융위기 시기 때 유가는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빠르게 40달러대로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증권사 크레딧 스위스가 올 연말 S&P 지수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지만 현재보다 약 10%가 높은 4,300으로 제시했다는 뉴스가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이번 조정에 대해 경기 후퇴 우려가 아닌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한 높아진 자본 비용 효과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근의 주식 약세는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이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견인했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경제가 슬로우다운을 겪고 있지만 침체는 아니라고 진단하며 경기 침체는 소비자와 기업이 그들의 재정적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동시에 고용이 붕괴된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우리는 눈에 띄는 수준의 경제 성장 둔화를 겪고 있지만 우위의 두 조건 모두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12개월 선행 수익 전망이 연초 이후 7.5%가 증가했으며 통화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2022년과 2023년 실질 GDP 성장률을
2.5%와 1.9%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현재 수익 추이와 명목 GDP 증가를 감안할 때 2022에서 2023년 사이 EPS 추정치를 235달러와 255달러로 유지하고 이것은 12.2%와 8.5%의 성장을 시사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조정이 임박했다고 모디스 애널리틱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의 상환 금액은 1년 전보다 수천 달러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따른 주택구매 여력의 상실이 가까운 미래에 시장을 조정시킬 것이라고 보는 이유라고 지적하면서도 시장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30년 고정 모기지 대출 금리가 현재 6%대이며 시장은 이것에 적응을 할 것이지만 결국 조정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주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블랙스톤과 브룩필드 등 미국의 대형 펀드들이 높은 금리에 임대하기 위해 주택의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이 같은 투자는 하룻밤 사이에 처분할 수 없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소식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종목들이 하락하는 종목과 오르는 종목 이렇게 좀 갈리는 모습도 있었었는데요. 소비재 쪽에서 크록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루프 캐피탈의 매수 추천에 힘입어 슬리퍼 제조업체인 크록스의 주가가 오늘 12.2%가 급등해 53달러 82센트에 마감됐습니다. 루프 캐피탈은 올해 60% 이상 급락한 크록스의 주식이 향후 50% 이상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투자 의결을 보유해서 매수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제시했는데요. 팬데믹 수혜주였던 크록스가 16%의 잉여 현금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22년 EPS 추정치에 5배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저렴한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 지출 감소로 크록스의 올해 수익 추정치를 주당 10달러 22센트로 종전보다 40센트 낮추고 23년 EPS는 10달러 90센트로 예상했으며 또한 최근 크록스의 헤이두드 인수가 브랜드의 장기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6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54.9%이며 이어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노동부의 5월 구인 공고, S&P 글로벌의 6월 비제조 PMI 지수가 발표되며 세라토가 인베스먼트, 스티뮬레이션 플러스, 그리고 프라이스 스마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